자 이제 여자 단식으로 가겠습니다. 크라운에테 라온에선 백민주, 시안 알파스에서는 김보미가 나서게 됩니다. 두 선수 첫 맞대결입니다. 시안은 앞선 크라운에테와의 헤테 라온과의 여자 단식에는 네 경기 모두 다 김가영 선수가 원래는 나섰던 네,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김보미. 자, 백민주가 과연 오늘 여자 단식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요? 단식에서 2승. 만을 지금 만들어냈는데 아 깔끔하게 백민주 선수가 사실 단식에 최근에 좀 많이 출전을 했죠. 네. 패도 많았지만 잘 친 경기들을 뭐 패하는 모습도 자주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시원시원한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고 성격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조금 모자란 이제 뭐 섬세한 부분을 좀 채워줘야 되는데 충분히 뭐 앞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짧게. 네, 짧은 각. 오, 됐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은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웬만해서 지금 같은 이런 짧은 각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많은 쿠션을 맞춰야 되고. 마지막에 또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각도. 아, 지금은 컨트롤이 아주 잘 됐습니다. 지금도 부드럽게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길게. 네. 오히려 앞선 공격보다는 쉬운 배치였죠. 그렇죠. 네, 이런 배치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지금은 또 득점이 되면 또 포지션으로 연결이 될 수 네. 있었던 뒤돌리기였습니다. 다음은 김보미. 김보미 선수가 라온과의 맞대결에서는 첫 개인전이 되겠고요. 네. 오늘 뭐 라인업 구성이 전부 뭐 첫 대결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 김보미도 지금 첫 스타트가 좋은데요? 아, 좋아요. 예. 앞돌리기 포쿠션 회전 잘 사용이 되면서 정확한 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앞돌리기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빨간 공. 네. 우측이겠죠? 이번에는 회전을 사용을 하지 않는 앞돌리기입니다. 아, 거의 지금 중앙이네요. 네. 좀 길게 만들어졌는데. 직접 가면 좋아요? 직접 가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내지는 지금 길었단 얘기입니다. 그렇죠. 직접 득점이 되면 약간 행운의 득점이죠. 대부분 포쿠션으로 네, 아래쪽 한 쿠션을 더 맞추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배치였습니다. 자 백민주는 여기서 원뱅크인가요? 네 넣어치기. 자, 아 너무 얇은 두께가 맞았네요. 그러게 부드럽게 나간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지금 너무 두께를 의식을 하지 않았나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하얀 공 쪽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오히려 너무 얇은 두께 맞아버렸습니다. 다시 김보미. 자 키스 조심해야 돼요. 아, 네. 엄청 두께 공략이 얇게 됐는데 그렇죠. 오히려 회전을 좀 빼고 공략을 하거나 네. 지금처럼 이제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짧은 쪽 지금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 맞고 노란 공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 다시 백민주 또 원뱅크 같은데요. 뒤돌리기 네 아, 뒤돌리기로 공략을 했네요. 자세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요. 노란 공보다는 빨간 공 뒤돌리기가 조금은 수월하기 때문에 어려운 자세 취해봅니다. 아,
짧아요. 두 선수 다 오늘 뭐첫 대결이고 아직까지 뭐 전적이 없다가 보니까 자뭐 오늘 뭐두 선수에게는 정말 세트를 따내기에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다시 백민주. 자, 더블 쿠션. 아, 약간 많았어요. 안쪽으로 휘어지면서 각도 형성이 조금은 잘 되지 않았네요. 김보미 끌어주나요? 네. 뒤돌리기. 자, 끌었어요. 자, 너무 코너 쪽이 아닌가요? 괜찮네요. 2대2 동점. 큐를 아주 끝까지 넣어줬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같은 배치들, 뭐 여자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그렇죠. 그런 배치들이었는데, 선수들 확실히 기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난구풀이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놓쳤네요. 네. 두 선수 다 지금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뭐 경기 풀어나가고 있는 시점에 지금 뭐 괜찮은 배치가 나오지 않았나 보여지네요. 백민주 선수의 대회전. 길게 봤나요? 길게 보는 건좀 위험하죠? 자, 키스가, 네. 길게 보면은 지금 키스가 좀 있는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각도를 좀 꺾어내면서 진행을 시켜야 짧은 각으로 득점이 먼저 되고, 키스의 위험도 조금은 적어지죠. 타임아웃. 자, 아래쪽에 이제 좁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뱅크샷은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익스텐션을 일단 이용을 합니다. 지금 아주 큰 힘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데 자세가 안 좋습니다. 네. 투뱅크로 시도합니다. 투뱅크. 됐어요. 예. 4대2. 노란 공. 투 쿠션 이후에 정확하게 끌림이 만들어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자, 다음 공도 충분히 뭐 공격적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고요. 뒤돌리기로 시도를 하네요. 지금 너무 두꺼운 두께죠. 자, 힘이. 지금은 원뱅크 과감히 시도를 해도 좋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원뱅크로 진행이 되면 예. 키스도 없고, 네, 내공도 자연스럽게 더 굴러오는 각도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혼합복식이었다 그러면 그 동료 남자 선수가 분명히 원뱅크 주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예. 타임아웃 요청한 크라운에테 라운의 백민주. 1, 2적구는 모여 있긴 한데 지금 네. 수구는 또 반대편 대각선에 있고요. 단쿠션을 먼저 맞추는 대회전으로 시도를 하네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득점 확률이 조금은 떨어지죠.
야, 흰 공을 아주 얇은 면을 네. 터치가 될 뻔했습니다. 예. 그렇죠. 네, 뭐 얇은 두께 맞으면 득점이 되긴 하지만 득점 확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공략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신한 알파스의 김보미. 자, 키스는 일단 빠졌어요. 네, 살짝 넘어가는 진행. 지금보다 좀 더 확실하게 분리를 시켜주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백민주. 자, 잘 들어갔는데요. 굿샷. 네. PBA 여자 선수들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리적구 위치에서 득점을 점점 잘해가고 있는데 특히나 비껴치기 기술이 PBA 투어 시작한 때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선수는 뭐 기본적인 기량은 사실 성장은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정상 쪽에 가까운 선수들이 사실은 더 나와줘야죠. 지금보다는. 지금도 아주 과감한 시도를 했죠. 세워치기로. 아, 지금 브릿지도 좋지 않았네요. 네. 역회전 이용이 되고 진행은 잘 됐지만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뭔가 섬세함이 더 필요한 그런 공략이 나와줘야 됩니다. 앞서고 있는 신한 알파스의 김보미. 자, 넣어치기. 네. 자, 회전 살아있어요. 두께 됐네요. 아, 네. 잘 들어갔습니다. 뱅크샷 한번 이러면은 한 바퀴를 더 돌린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벤치 타임아웃. 이게 네. 웬만한 남자 선수들은 충분히 힘이 될 텐데. 원뱅크. 네. 원뱅크 돼야죠. 바로치기 돼야죠. 너무 쥐어박지 말고 살짝 반대로 타는데. 조근희 선수가 원뱅크 대회 전 너무 쥐어박지 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거를 어떻게 하는 거를 방지하라는 건가요? 너무 이제 두꺼운 두께에 맞게 되면 당연히 힘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 한 바퀴 도는 데 있어서. 네. 예. 원쿠션 지점에 너무 강한 힘을 쓰지 말고 정확한 진로를 한번 만들어내봐라. 이런 주문이 아닌가 싶네요. 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원뱅크 가겠죠. 예. 네. 빨간 공의 두께가 또 너무 얇은 두께에 맞게 되면 노란 공 쪽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이러면 짧아요. 얇았네요. 오, 네. 그런데 지금 노란 공 쪽으로 가는 힘이 있어요. 단추까지 네. 오기로 왔네요. 아, 이게 이것도 그냥 대회전이 아니라 그 일적구의 두께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스피드 사용은 충분히 되죠. 최근에 이제 여자 선수들 뭐 워낙 뭐 스피드는 잘 연습이 돼 있는데 스피드를 내면서도 이제 정확도가 사실 더 중요하죠. 아. 이건 좀 백민주 아쉽겠습니다. 네. 예. 원, 투. 아, 간혹 뒤쪽에 있는 빨간 공을 얇게 맞고도 득점이 되기도 하는데 참 백민주 선수 초반 2득점은 잘 만들어주고 지금까지는 또 상당히 좋지 않은 기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까지 봐야 되겠는데요. 자. 네. 1, 2 적군은 또 모여 있습니다. 키스가 나면서 밀고 들어가는 예. 각도가 진행이 됐었는데 키스가 나지 않았다면 조금 길었어요. 네. 예. 자, 행운의 득점 나오지 않고 다시 또 아래쪽에 모여 있습니다. 아, 지금 장축에 조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득점 확률이 높은데 아, 각도 형성이 되지 못했어요. 자, 이러면서 다음 공 김범희 선수에게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오로지 쿠션에 너무 가까운 공을 처리를 할 때는 스트로크의 속도, 감각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백민 선수 아직 좋은 감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앞 돌리기로 봤습니다. 자, 키스. 키스는 빠졌고요. 네. 득점 만들어주면서 7대 3. 자, 지금 노란 공 옆돌리기 네. 시도하나요? 옆돌리기 길게 네.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면 자연스럽게 각도가 만들어지죠. 빨간 공 위치 좋아요. 굿샷. 그래서 2점. 김보빈 선수에게 공이 잘 가는데요. 네. 예. 백민주 선수가 따라올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있었지만 지금 뭐 살려내고 있지 못하 보니까 자, 김보미 선수가 오히려 더욱더 집중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볍게 아, 지금도 완벽합니다. 굿샷이네요. 연속 3점. 직접 봅니다. 자, 회전 살았어요. 굿샷! 세트 포인트. 그리고 다음 공 일단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스핀볼로 뒤돌리기. 득점이 되고 난 이후에 옆돌리기. 지금 나와 있는 김범희 선수. 잘해주고 예, 있습니다. 과연 하이런을 하면서 마무리가 될지. 아, 아, 넘쳤어요. 유리한 고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백민주 선수는 7점 차이예요. 우선 타법이 조금은 강했고, 두께도 생각보다는 많이 맞았어요. 백민준이 이제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네. 원뱅크. 자, 아, 짧아졌네요. 자, 다음 공이 김보미 선수는 최대한으로 빨리 끝내는 게 지금 훨씬 유리합니다. 상대방에게 기회를 또 주게 되면은 그렇죠. 백민주가 언제 살아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시 아. 한번 옆돌리기. 이번에는 마무리가 되나요?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11대 3. 이렇게 해서 와, 새 김범희 선수 후반에 4점 몰아치면서 아주 대단한 공격력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김보미 선수가 조금 더 네. 기본적인 배치에서의 실수가 더 없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세트 15대 10, 2세트 여자 단식 11대 3으로 시레나 알파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2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로 이어드립니다.